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티스타 TV, 그리고 일시의 시즌2 4강. 드디어, 마지막 테란, 최후의 테란의 결정 짓는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인극 선수와 정수현 선수, 정수현 선수와 이인극 선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인극 선수예요. 이인극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졌습니다. 패패, 승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패패 승승으로 마지막 경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졌던 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은 될 거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패 승승승이 될지 이인극 선수. 아, 뉴클리어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이스의 컨디션 굉장히 좋았던 정수현 선수예요. 지금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레이스 싸움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했을 때 이거는 정수현 선수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9화 중에 뉴클리어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켰던 이인극 선수인데요. 네, 선수의 첫 번째 경기에서 허무하게 좀 끝났던 아웃사이더라는 전장인데 어떻게 플레이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극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선택했던 전략은 투팩토리 벌처였어요. 저 사내방에 뭐 초반에 지상 병력이 많이 없는 빌드면 뚫고 올라가서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입구 수비가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으로 넘어갔지만 사내발 또 굉장히 또 피해를 안 받으면서 잘 넘어갔던 정수현 선수였고, 그러면서 레이스 싸움에 돌입했는데 먼저 클로킹 해가지고 상대방 본진에서 레이스를 다 잡아버렸어요. 정수현 선수가 그 서킷 브레이커처럼 몰래 상대방 본진 계속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버리니까 그냥 허버하게 끝났거든요. 이번 경기 양 선수 다 빌드 보겠습니다. 어쨌든 빌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맵은 다른 맵이랑 좀 달라요. 공중을 장악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이긴다라는 건 아닌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거는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ESL에서 수많은 태태전 속에서, 아, 이거 자꾸 들어오는 입구였네요. 네, 어떻게 진행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팩토리, 와 진짜 팽팽하게 싸웠는데 양쪽 다 이제 SCB를 쫓아낸 다음을 봐야죠. 마린을 계속 뽑고 있는 이인극 선수인데 스타포트를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인극 선수. 그리고 이번 경기는 달라요. 앞마당 멀티 선택했습니다. 정수현 선수 4마린이거든요. 4마린 4마린 원벌쳐요. 이거 앞마당 가져가면 뚫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데 쳐! 폭풍 시우시우시 뭐예요? 피우피우 시우시우시 뭐야? 폭풍색. 자, 어쨌든 간에 아, 패패승승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네. 어쨌든 간에 자 이거를 노렸거든요. 노렸어요. 예, 노려서 자 들어온건데 자 SCB 나오는데요. 벌쳐 싸움 봐야되는데 SCB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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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텨야돼요. 자 큰일났네요. 큰일났네요. 끝이 아니에요. 레이스까지 와요. 자 아 이거는 정수현 선수가 앞마당 멀티라는 선택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예.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정수현 선수가 생각한 그림이 아닙니다.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이 김 그림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인지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인극 선수가 잘 노렸네요. 마린을 4개까지 뽑았다라는 거 앞마당 저격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를 개소리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소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리페어 들어가는데 숫자가 너무 차이나요. 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패패승승승 피읍피읍 시옷시옷시옷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인극 선수 들어왔습니다. 정수현 선수의 본진까지 들어와서 벌처로 SCV를 때려주고 있는 모습. 아이씨 뭐였다. 아, 이거 어쨌든 레이스 나왔는데 글로킹 레이스 준비하고 있잖아요. 리얼로다가 아 끝났어요. 에 안됩니다. 안돼요. 네번째 경기 뉴클리어 이후에 마지막 경기 앞마당 멀티를 저격하는 이인극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 이 공격이 결국 승리로 장식하는 그림입니다. SCV가 다섯 개 나왔어요. 자, 죽으면 네 개. 그리고 날아오는 레이스 클로킹 못 봐요. 제재 이인극 선수가 패패승승승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하네요.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